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이 시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TV에서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진짜 사나이입니다. 예.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사나이, 안 갔다 오면 그냥 사나이래요. 저는 그냥 사나이입니다. 예, 불의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군대 갔으면 굉장히 군대 체질이에요. 잘할 것 같은 체질인데 왜 이렇게 다 비웃으시지?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공익을 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그 훈련할 때는 한 달은 훈련해요. 저희도 예, 화생방도 하고 하긴 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은혜가 은혜가 없고 이렇게 햇살이 아니라 우중충해지지? 예. 한 달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그 뭐죠? 뭐 이게 달리기 하는데 제가 2등 했어요. 200명 중에. 예, 놀래지도 않는구나. 예, 2등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1등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 한 200명 뛰는데 그 공익이니까 좀 나이 들어서 오니까 애들이 다 담배 피워서 그런지 한 반은 나가 떨어지고 예, 가다가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저도 이제 군대를 잠깐 맛만 봤지만 요즘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안 보신 분들 뭐 항상 성경만 읽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예인들이 실제 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병대 체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들하고 똑같이 계급도 똑같이 달고 군인들하고 똑같이 모든 병영의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뭐 유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군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들을요 그대로 똑같이 행군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에피소드들을 담아서 예능으로서 이렇게 많은 웃음을 주는데 특별히 거기에 등장하는 샘 해밍턴이라는 호주 사람이 있어요. 똥똥한 사람. 이분은 호주 사람인데다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데다가 호주 사람이니까 거기는 뭐 의무군도 아니니까 거긴 지원해서 가는 데니까 이렇게 군대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영화에서 람보밖에 안 봤는데 네,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군대 체험을 하니까 완전히 좌충우돌 막 삽질을 해요. 한마디로 고문관처럼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웃겨요. 그래서 요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1박 2일을 제치고 이렇게 단연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모든 훈련에 동참하면서 벌어지는 이 에피소드들을 이 소개하면서 이제까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등이?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예, 군대 얘기예요. 아니, 우리 아까 축구 얘기도 하는데 2등이 축구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가장 1위를 능가하는 아주 그냥 경멸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죠. 예, 두 가지를 다 믹스해갖고 뭐 자기가 다 넣었어요. 근데 이 군대 얘기를 여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문화를 막 한두 시간 많은 막 세네 시간씩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니까 흥미가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지루한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팬들이 많아졌대요. 예, 군인들에 대한 이 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 이 뭐죠? 그 군대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군인들이요, 이렇게 불철주야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게 과연 뭐죠? 예, 뭐 삽질을 준비하나요? 예, 군인들이 이렇게 뭐 뭐죠? 공병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뭐죠? 이 뭐 유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다 준비하면서 이 군인들이 계속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뭐예요? 네,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군대 이미지는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실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하면 뭐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겠죠. 뭐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게 되는 뭐 화려한 액션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직접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직접 전쟁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가장 그 핵심에는요 사륙과 파괴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낭만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전쟁에 임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팔이나 다리 하나만 뭐죠? 잘려나가도 평생이 일평생이 불편하고 그 전쟁의 그 생각 악몽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중심의 사륙과 파괴, 이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은요 절대로 낭만이 아니에요. 그런 예능에서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재밌을 수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딱 전쟁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죠, 가슴 가깝게 다가오지 않지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게 전쟁이에요. 이기거나 지거나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도 벌어지지만 개인과 개인의 싸움에서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이 사륙과 파괴가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됩니다. 결코 전쟁은 낭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자리 잡고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정복하러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였어요? 네, 첫 번째 성을 아이성이라고. 주여, 이거 성경을 어디서 수요예배 와서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이래. 이거 큰일 났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라고 하세요. 여리고. 예. 첫 번째 예, 요단강 건너자마자 만난 이 뭐죠, 성이 뭐예요? 아, 그렇죠. 여리고. 예, 역시 세배 온 분들의 수준이 있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전투가 가장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이 역사적으로 봐도요,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 뭐죠, 이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은요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정복돼 본 적이 없는 성이래요. 그만큼 이렇게 정복하기 쉽지 않았던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으로는 정복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싸운 게 아니죠. 돈 거밖에 없잖아요. 소리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전쟁,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는 싸우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일하셨고 인간은 순종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기분에 한참 들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전쟁할 곳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두 번째 이 전쟁의 상대인 이 아이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될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다 돌아본 뒤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만큼 그다지 강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약 0.5%에 해당하는 약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자, 정탐꾼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여호수아는 군사 3천 명을 보내서 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네, 대참패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져버려요. 여리고와는 상대도 안 되는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죽은 군사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6명 죽었어요. 자, 3,000명 올라가서 36명 죽었으면 어마어마한 병력의 손실은 아닙니다. 그죠? 한번 전투에서, 이 고대 전쟁에서 한번 전투에서 이 병력이 손실될 때 1만 명, 2만 명까지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따지자면
36명 죽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건 아니에요. 대체 얼마나 죽어야지 놀라실래요? 예? 예, 36명은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도망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전쟁할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자, 그 모습을 성경은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돼버려요? 군대가 전쟁하려면 마음이 확 서서 사기가 충천해서 나가서 이겨야지 해야 될 텐데 백성의 마음이 물같아서 흐물흐물흐물 전쟁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저히 떨려서 이 전쟁 못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기진맥진해서 마음이 물같이 내려서 완전히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들이 직접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것은 아이성과의 전투가 첫 번째 전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싸우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을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처럼 작은 성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헤브론 땅, 막 예루살렘 이 성들을 정복하러 가기에는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이성같이 작은 3,000명밖에 안 데려가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성에서만큼 저버린, 첫 번째 싸움에서 저버렸으니 다음 싸움은 하기도 전에 이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이방족 속과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정착도 못해보고 이방 땅에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 백성들한테 확 임해버린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여호수아도 통탄에 빠졌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 부르짖음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밤이 저물도록 거기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진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말걸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 작은 성에서 싸우다 져버렸으니 이 소문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소문 퍼질 것이고 이제 저들 우리의 완전히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겨서 다 우리에게 싸우자고 덤벼들어서 우리가 싸움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이 이방 땅에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이 백성이 싸움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멸하해서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한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요단 동편에, 사실 이 요단 동편에 이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정복한 땅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터를 잡고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전투하러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이 뭐죠?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이 땅에 그냥 열두 지파가 땅 다 나누고 그냥 거기서 살 걸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여기서 싸우게 하셔서 이렇게 지게 해서 우리가 다 죽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답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지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아이성의 그 작은 전투에서 지게 하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첫 번째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자가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성에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하여 없애버려라. 거기 있는 물건은 하나도 너희가 취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일부의 물품을 빼돌려서 집어넣습니다. 훔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게 하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입니다.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던 것이 패인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간의 집안에게 이 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될 일이지 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심판을 다 내리시는가? 그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뿐인데 아간에게나 아니면 아간 집안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건 가능한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물같은 분노를 바라시며 심판을 내리신 것인가?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요, 보세요, 아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니까 되게 구구절절 길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 참 멀기도 하다. 무슨 얘기예요? 설명하기 복잡스럽게 잘 모르던 애예요. 60만이 넘는 대군 중에 한 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말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장일 목사님이 큰, 뭐 만약에 이런 일이 없지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대표성을 띌만하죠. 근데 세신자인데 우리가 이름도 잘 몰라, 어디 마을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막 예수말 교회 전체에 심판을 내리셨어. 그러면 왜?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그래야만 되는가? 아까 여기도 말했듯이 유다 지파의 뭐 세라의 증손의 삽디의 손자의 갈미 아들인 그런 아간. 여러분이 이 아간을 뽑을 때요, 전체 지파를 다 오게 하셔서 그 중에 한 지파가 범죄했다 그거 나오게 하세요. 그래 나머지 지파 다 가게 하고 그 지파 집안인데 누구 집안 나오게 하고 또 누구 집안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작은 존재인 아간이 범죄했다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좀 오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 것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과 평화와 그 모든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삶을 돌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노아의 홍수를 당해야 할 만큼 인간의 이 세상의 범죄가 하나님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물로서 다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하나까지라 다 멸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게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던지 내가 다시는 물로는 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죠. 그렇게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아담에게 준 창세기 1장의 복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세계가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렸던 말씀하고 똑같이 내리신 거죠. 그런데 노아가 이 노아를 통해 시작된 이 세상 또한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교만,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에는요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결국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품었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12장을 여시면서 누구를 택하냐면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세계 열방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세계 열방에 흩어진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이 모든 백성들의 선지자와 같은 바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섭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영적인 자손을 줍니다. 절대 인간적인 자손은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이삭을 통해 야곱을 세우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의 아들들이 낳게 하시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그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애굽 땅에, 고센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세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백성들을 불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이 뭐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역사로 시키셔서 시내산에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카버넌트를.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너가 나의 말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델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지 너희가 세상 만민 가운데 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너희는 선지자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실 바로 세우시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데까지 600여 년이 걸렸어요. 보세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열두 지파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 보내시고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백성들을 키우시고 그대로 부르셔서 이 뭐죠? 시내산에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더니 정탐하고 오더니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다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말렸어요? 모세가 말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으니 내가 40년 동안에 이 백성을 다 죽이고 새롭게 가리라. 신명기 말씀을 다시 주시고 이제 신명기 말씀이 끝나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필두에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싸우는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단 한 명이 범죄를 해도. 이건 첫 번째, 이건 말 그대로 첫 삽이에요. 이건 첫 열매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한테 개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건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분노하시면서 바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간의 집안 자체를 다 멸하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이 전체의 나라가 무너지를 그 하나의 작은 금으로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도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싹을 아예 잘라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 흘러내리는 저주가 있다면, 내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요한사도는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목장, 내 마을,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간처럼 범죄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여주시고 다시금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스스로를 거룩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범죄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인은 물론 제가 앞에서 말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었던 몇몇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이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전체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오직 2-3천명만 보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정도의 군사를 보내죠.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시작. 자, 백성 중에 몇 명쯤이요?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군사를 보내면서요 수도 제대로 안 센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3천명이면 3천명이고 4천명이면 4천명이지 3천명쯤은 뭐야? 군대라고 하는 게요 이 명확한데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3천명쯤은 뭐야? 그러니까 군사 수도 제대로 안 세보고 그냥 이 정도 가면 되겠다 하고 보낸 거예요. 2-3천명쯤 보내세요. 그래 한 3천명쯤 가라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를 셀 때요 60만이 넘는 군사에 각 12지파의 군사 한 명 한 명을 셀 때요 완벽하게 명확하게 세는 거 보죠. 그죠? 성경을 안 읽어 본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민수기를 보면요 한 사람까지도 군사를 명확하게 셉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3천명도 제대로 안 세고 군사를 보냈다는 얘기죠. 자, 세상에 60만이 넘는 대군도 이렇게 철저하게 세면서 가나안과의 이 본격적인 전투 앞에서, 첫 전투 앞에서 몇 명의 군사를 내보낸지도 제대로 세지 않고 보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죠. 뭐 때문이다? 교만이에요. 이 정도 성은 이쯤 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한참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든지 덤비면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덤벼들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첫 전투가 바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이성은요 지금 누구 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다. 손을 놔버려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손 놔버립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말을 잊어버렸어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아도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 싸움을 지게 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늘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미워하시고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삶에서 자신들이 교만할 수 있던 근거가요,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자신이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가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두려워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흔들리면요 금방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돈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돈이 없어지면요 금방 세상 두려워합니다. 막 자살해 버리고 난리 나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 세상을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건강이 없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교만하기는 이를 데 없는데 그 근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삶이요 교만이 그대로 바뀌어서 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36명 죽였는데 싸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교만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신 차립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제가 어제 우리 한 디렉터님과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저녁 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늘 병원에서만 만나요. 네, 우리 그 디렉터분이 오랫동안 이 케어를 하셨는데 이 얘기로는요 그분이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병원에 그 사고로 들어오신 게 한 10여 차례 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대요. 네. 병원에서 저도 제가 뭐죠 어느 목회하고 말을 맞고 그분을 꼭 병원에서만 만나요. 병원에서 늘 약속합니다. 어디서 다시 보자고? 교회에서 보자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병원에서 만나요. 뭐 이분이 뭐 사고를 당하는 경위도요 그냥 서 있다가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뭐죠 횡단보도 가는데 그냥 부딪혀서 조금만 머리 다쳤으면 그대로 가실 뻔. 이 왼쪽이 다 나가버리셨더라고요. 오른쪽인가 왼쪽이 한쪽이 다 나가버렸어요. 예, 여기 다리부터 뭐 다 부러져서 몇 달 동안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어제 이렇게 막 권면하고 우리 디렉터님도 계속 권면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 분명히 다시 오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계속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말을 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데려가면 어떻게 하지? 모두 아들을 듣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제가요 사사기를 읽다가요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아멜렉 족속에게 뭐 몇십 년을 뭐 고난을 당하였더라 뭐 누구 족속에게 뭐 몇십 년을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사사기도 안 읽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읽은 것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이랑 창세기랑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있는 거 얘기하니까 막 당황스러우시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죠? 고객님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요 사사기 보면요 뭐 7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뭐 무슨 아말렉에 뭐 아모르에게 뭐 이렇게 뭐 고난을 당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막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 동안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1년 맞고 돌아오지. 왜 70년이나 맞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빨리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뭐 하려고 70년씩이나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럼 왜 70년 동안 맞았을까요? 70년만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왕이에요. 아니 막 나일강이 다 피로 막 변해버리면 놀래갖고 보낼 일이지. 막 파리 때 막 이 때 막 악성 종양 막 다 죽고 막 우박 떨어지고 막 그 막 장자들 다 죽어 나자빠지고 흑암이 되고 막 그래야지 내보내. 왜? 답을 가르쳐도 모르겠어. 그만큼 교만하니까. 저 같으면 피로 변하면 바로 보내버릴 거야. 첫 번째 그만큼 겸손하니까.
여러분들 겸손해져요. 빨리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성의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러 갈 때 모습을요,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어떻게 동원하여? 다 동원했대요. 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다 동원했어요, 이제는. 자, 여호수아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을 틈타 보내면서, 자, 한밤중에 밤을 틈타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뭐하고?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춰라. 60만 대군이 다 올라가고 거기에 특별히 군사를 3만 명을 뽑아서 한밤중에 뒤로 돌아가서 매복까지 시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고도 진지하고도 겸손한 모습입니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3,000명쯤 보냈던 것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전쟁을 대하는 이 태도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이요, 통상적으로 상대편을 이길 확률이, 전쟁을 보통 이길 때, 뭐죠, 버릴 때는요, 상대편을 통상적으로 자기가 이 정도 이기겠다 할 때 버린대요. 두 배 정도로 내가 이길 것 같다면 전쟁 안 버려요. 세 배? 아니에요. 내가 한 여섯 배 정도는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보통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전투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신이 치러야 될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치르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요. 사단에게 이기거나 아니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먹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고 이 정도 말씀 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늘 겸손함과 떨림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어요. 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치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범죄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만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태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태함에 대한 바로 이 심판이었습니다. 전쟁은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낭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전쟁은 낭만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비나 전략도 없이 그냥 쳐들어갔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백전백패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이성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성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요, 전쟁은요 늘 한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쪽이 하죠. 양쪽에서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여리고성 커 보이고 아이성은 작고 초라해 보여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쟁을 또한 하는 이 당사자 또 입장에서는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들도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또한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이라도 호락호락할 전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했던 겁니다. 그 나태함이 결국엔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성경에서도 봤듯이 백성을 전체 다 동원하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시킨 후에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앞에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요, 전략을 써요. 패배하는 척하면서 후퇴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승리를 맛본 아이성의 사람들이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해서 우리가 한방에 질 줄 알았는데 이거 이스라엘 별것도 아니구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아예 성문도 열어젖기고
성문은 함부로 열어놓으면 안 돼요. 성문을 닫아놓는 순간에 전투력이 몇 배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을 닫아놓으면 뭐 담으로 타고 올라가거나 막 이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스럽잖아요. 위에는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성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문 열려고 하잖아요. 다 문싸움이에요. 근데 아예 이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방심해버립니다. 문도 열어놓고 승리에 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자 성 뒤에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3만 명의 군사가 들어가 버리고 성을 아예 정복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인을 보내니까 후퇴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다시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뒤에서 성을 정복한 이 군사들이 다시 또 공격하러 옵니다. 이제 아이성은 완전히 진퇴 양난에 빠진 거죠. 한순간에 아이성의 이 군사들은 몰락해버립니다. 완벽하게 전투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지 못해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게 다 따라갔어요. 다 이기겠다고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아예 텅텅 비워버린 거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작정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세 명이 이기고 싶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건데.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전략을 짜십시오. 당신이 이길 수밖에,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이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준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이 모든 전투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비결은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당신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범죄함.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나태함이었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범죄함, 교만함, 나태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 이걸 보면서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통렬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역으로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역으로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의 자리에서 내가 결연히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 전략을 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유는 수련의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없는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진검 성부가 벌어질 거예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마을과 한 마을, 또 그런데 그런 경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물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거요, 수련회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미국에 한 3년 정도 뭐죠? 있을 때 무수히 많은 한국 교회들을 봤어요. 미국에서요, 교회들의 90% 이상은요, 다 이 뭐죠? 이 수련회 자체가요, 수련회가 아니에요. 다 호텔 빌려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뭐죠? 이렇게 막 스파하고 막 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나 뭐 이런 거 하면요, 완전히 나태해져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생각조차도 없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가서요, 저녁 집회 딱 한 시간 할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겸손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야 됩니다. 교만하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 가서도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받아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전략을 짜고, 우리가 한 가족됨을 이루기고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죠? 그 중고청년들 수련회 할 때요, 돈 아끼려고요, 강사를 안 불렀었어요. 제가요, 뭐 수련회, 찬양인도, 설교 뭐 하는 거 제가 다 했어요. 뭐 하여튼 하는 거 프로그램 제가 막 다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애들 뭐 처음에 가면 아이스 브레이크 해야 되는데, 이 애들하고 그 수련회 갈 때는 첫 번째 기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딱 후여잡고 재미가 있어야지 애들이 끝까지 쉬려고 오는데, 처음에 해? 이러면은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하고 아이스브레이크 하는데 레크레이션 할 때요, 제가 막 연구합니다. 막 무한도전 막 이런 거 막 다 보고 난 다음에, 막 게임 같은 거,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막 20몇 가지를 다 적어놔요. 그래서요, 제가 한 명 정도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든 게임을 제가 다 실험합니다. 웃으시네요. 다 실험해봐요. 제가 몸으로 그걸 다 실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웃긴 것만 해요. 레크레이션 하나 할 때도 제가 그때 보면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프로그램 다 봤고, 요즘에 애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뭔가 다 몰라봤고, 막 내 몸으로 막 엉덩이로 막 찍어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다 해보는 거. 그 중에서 제가 한 6개 정도만 골라서, 그리고 했어요. 그런 준비와 철저한 나태함이 아니라 그런 진짜 진실한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아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 그런다고 또 디렉터가 다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성전건축과 여러분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시험들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분명히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한 수련회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오늘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니까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